안녕하세요, 드러쉬입니다. 안녕. 짠. 오늘은 저기 보이는 디진다 돈가스를 먹으러 왔어요.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된 상태입니다. 저 죽으면 어떡하죠? 뒤질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. 맛있게 먹고 갈게요. 이? 떨려. 안녕하세요. 왕, 여기에요. 저는 디진다 하나랑요, 오빠는? 돈가스. 디진다 15,000원 아버지 포장이 안 되셔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김밥 두 줄 먹고 왔어요. 드셨어요? 네. 그냥 버섯 아니면 식사로요? 아, 식사로 먹을게요. 어차피 많아서 다 못 먹어요. 15,000원 아버지 포장이 안 되셔요?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빨간데? 와. 이거 어떡하지? 와. 이렇게 생겼어요. 아이.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. 우선 잘라볼게요.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거야. 먹을게요. 하나는 안 맵다는 사람들도 많았어. 좀만 더 먹을게. 맛있네. 디진다 맞지? 아, 그니까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야, 큰일 났다. 노래 나온다. 가요 나온다. 저작권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.
필요 없다. 조금만 살짝 소리 줄이는 게 좋다. 소리 살짝 빼고. 뭐, 예를 들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. 아, 됐어요. 어, 뜨겁다. 오빠 왜 편하게 먹어? 내가 더 불편해. 그럼. 매워요, 여러분. 그러니까, 이게 제일 저희 나라에서 매운,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음식이 이건가요? 맞나? 이게 제일 매운 음식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아니, 김밥을 두 줄 먹었대. 배부르다. 도전하시나? 야, 만약에 도전했으면은 저기에 얼굴 올라가는 거야? 아, 돈가스 양 진짜 많다. 맛있다. 튀김은 맛, 고기 없이. 오빠 얼굴 시뻘게. 나 배부른데 어떡하지? 그럼 먹어요. 이 정도만 먹어도 될까요? 배가 부른데. 마지막 한 입. 이거 제일 씹을 것 같아. 마지막 한 입은 벌칙으로 소스 묻혀서 이렇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. 뭐 휴지 좀.
당신은 내가 지금 진짜 없는데 아는 친구 되게 많잖아. 너무 화가 짠! 잘 먹었습니다. 김밥 두 줄을 먹고 와서 맛은 있는데 배가 불러요. 이 정도? 너무 조금 먹었나요? 맛있었습니다. 좀 단데? 네. 달아요. 가볼게요. 안녕!